우리 주택 소형 주택이지만 모든 걸 다 갖춘 주택인 것 같아요. 데크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고요. 이 경사 지붕이 2층에 이 오픈된 공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체감이 굉장히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이 방은 황토방입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와, 여기는 진짜 나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늑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이 전망이죠. 야, 오늘은 부담 없이 세컨하우스로 즐기기에 편리한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리러 평창군 방림면에 왔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골짜기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집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우리 주택이 있는 쪽에 오면 마을 입구에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 잘 공사를 해놨네요. 도로폭이 넓어서 차량 2대 교차 충분하고요. 지금 다 멋있게 자연석 석축을 높게 쌓아놓은 여기가 바로 우리 주택입니다.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조경을 할 때 참 답답하죠. 우리 주택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석축 사이사이에 수목들, 반송들 다 식재가 되어 있고 꽃잔디까지 다 예쁘게 심어놨어요. 석축이 높게 쌓여져 있고 앞쪽에 데크 시설이 있는 걸로 봐서 위에 올라가면 이 마을 전경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 개예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이 양계형 도어를 열면 안쪽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동선을 따라서 야, 이 맷돌을 깔아놨어요. 판석도 같이 섞어서 깔아놓으니까 모양이 더 살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토지의 경계면 쪽으로 측백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있어요. 와, 밖에서 안쪽을 보는 시야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굉장히 잘 키우셨네요. 안쪽에는 잔디마당이 있고요. 측백 옆쪽으로 보니까 다른 수종의 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어요. 몽글몽글한 모양의 수영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주택의 옆쪽으로는 데크 시설을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밖에서 보던 이렇게 전망 좋은 그 위치인 것 같은데요. 데크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울타리도 잘 해놨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이야, 역시 상상하던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연이 그려주는 풍경화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끝내주네요. 앞쪽에 침엽수림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는데 이 뷰를 즐기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건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작은 공간은 텃밭 공간이에요. 텃밭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나만의 예쁜 화단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뒤쪽에는 비를 맞지 않는 시설을 해놨고요. 옆쪽에 선반장과 아래쪽을 보니까 아궁이가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등을 지질 수 있는 찜질방이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는 야외 수도를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쓰신 것 같아요. 샤워 수전까지 달려있네요. 바로 뒤쪽 주택과도 경계면에다가 수목을 식재를 해놨는데요. 이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뒷집과의 시야를 서로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 외부에서 보니까 세컨하우스로 쓰기에 딱 좋아요. 모양 자체도 지붕이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게 심심하지가 않고요. 약간 입체감도 주고 있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주택 입구 쪽에 포치 공간 넉넉해요. 원래 있던 지붕에다가 시설을 더 만드셨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티테이블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예, 공간이 좋네요. 현관문 열면 20평 초반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 면에 신발장 꽉 채워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옆쪽을 보니까 채광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환한 느낌이에요.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은 넉넉해요. 20평 중반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입니다. 야, 여기가 참 독특한 게 위쪽에 경사 지붕을 그대로 살려서 시공을 하셨어요. 이 경사 지붕이 2층에 이 오픈된 공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체감이 굉장히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전면에 뷰가 좋은 쪽으로 창호를 내서 앞쪽 데크뿐만이 아니라 앞에 그 좋은 산세를 한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반대쪽으로는 1층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아파트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다 설치를 했어요. 수납장이 아주 넉넉합니다. 햇살 잘 드는 쪽으로 창호를 설치했기 때문에 방이 굉장히 환하네요. 작은 방 옆쪽을 보시면 키친룸이에요. 키친룸은 공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냉장고장까지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의 장은 상부장 하부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룸 옆쪽으로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별도의 세탁실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앞쪽으로는 1층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보다 약간 더 큽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벽 타일에다가 포인트 타일 주었고요. 화장실의 층고 높이가 일반 화장실보다 높아요. 그래서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가장 안쪽에는 방이에요. 이 방은 황토방입니다. 밖에서 아궁이를 떼면 이 방에서 뜨끈뜨끈하게 등을 지지면서 편하게 휴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룸 옆쪽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작아요. 작은데 한번 꺾어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경사도가 좋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와, 2층 분위기가 굉장히 아늑해요. 야, 여기는 진짜 나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늑하고 좋습니다. 아래서 봤던 것처럼 천정에 지붕 모양 그대로 살렸고요. 이 높이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옆쪽에도 공간이 더 있어요. 지금 이 공간을 막아놨는데 여기에 벽체 세워갖고 별도의 창고 공간이나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이 끝이 아니에요. 계단 쪽으로 와보면 앞쪽에 베란다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베란다 공간 크기 커요. 중간방 크기고요. 충분히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이 전망이죠. 이야, 옆쪽에는 포근하게 감싸주는 야산, 옆쪽으로 시야를 딱 들면 시원하게 뚫린 뻥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란다 공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7만 한번 다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우리 주택은요, 토지 면적이 491제곱미터, 148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2층 주택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85.55제곱미터, 26평입니다. 1층에 방 2개,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 널찍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 7월 10일에 준공이 되었고요. 남동향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 보일러와 아궁이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새마을 IC에서 30분 정도면 오실 수가 있고요. 주택에서 10분만 나가시면 방림면 생활권, 20분 정도 가시면 평창 군청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 바로 앞쪽은 백덕산 트레킹 코스라서 트레킹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우리 주택 소형 주택이지만 모든 걸 다 갖춘 주택인 것 같아요. 즐길거리, 놀거리, 그리고 편의시설도 다 있고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1억 5천 8백입니다. 즐거운 세컨하우스를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